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아버지 뜻 이루셔.
험한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들, 그 십자가 앞으로 오늘 다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가을 새벽 부흥의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14장 찬양 후 김준영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수많은 감사의 고백이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일터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을 주제로 새벽 부흥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다시 나아가고 외식을 버리고 안과 겉이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고통과 어려움으로 눌려왔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에 그동안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도 참석지 못했던 성도들까지 함께 나와 기쁨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지는 권사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 헌금 오영순 집사님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도 우실 이유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성어린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갈급함이 있겠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고백하기를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결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2기 13기 신후권사님들의 정성과 공개를 통해서 교인들이 함께 기뻐할 터인데 베푸는 손길에 천천만만 그 생업은 샘솟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나가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딸들아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참 기뻐한단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란다. 주의 음성으로 든든히 서서 평생을 주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새벽 부흥에 일주일간 수고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밖에서 저 위에서 저 아래서 이 앞에서 찬양으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안내로 또 여러 가지 참 그 만들 것을 만들고 베풀 것을 준비하는 손길 손길들 많은 자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기표 장로님, 정예 권사님이 잘 선교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어제 돌아오셔서 참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어둡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명 공사 중이고요. 이제 이어서 이 앞에 스크린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합니다. 많이 뿌옇잖아요. 조금 참으면 밝아집니다. 지금 답답하잖아요. 조금 참으면 밝아집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약간의 좀 답답함을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함께 합동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송축한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찬양, 오늘 조명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부라도 그렇게 했을 거란 조명 같이 그렇게 그 조명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수고는 여러분 상상한 것 이상으로 괴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외식을 버리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는 찬양을 주 앞에 부르며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있잖아요. 우리 다 빛이 좋지요. 밝은 게 좋잖아요. 지금 갑갑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24주간 시간 중에 절반이랍니다. 이 어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감당해야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둠이 없잖아요. 온전한 빛의 그런 세상인데 이 땅에서는 절반 정도는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둠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런 어둠,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어떠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 대낮이잖아요. 6시 곧 12시입니다. 9시 오후 3시입니다. 뭐 가장 그 밝아야 될 대낮인데 거기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3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12시에요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오후 3시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지금 어둠이 임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보이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좋아해요. 십자가, 무슨 구원의 십자가, 무슨 은혜의 십자가, 없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어둠이 십자가를 다 감추어 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곧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십자가, 나에게 용서를 주는 십자가, 나를 구원할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도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 이거보다 더 나가서 깜깜해요. 그 십자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캄캄함이 임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공기 좀 보여주세요. 어떤 전파 좀 보여주세요. 전파가 있어서 우리가 TV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3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없냐고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없냐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멈춰졌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2000년 전에 가물가물한, 뭐 그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왜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계셔야 하는가? 바로 이 어둠은 심판이에요. 이 어둠은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지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심판, 이 저주, 이런 모든 것들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어둠 속에서의 피 흘림. 마귀는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희를 구원할 자 없어, 너희는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돼, 다른 것은 끝이야 하는 그 십자가. 우리는 어둠 속에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 그 어둠 속에 고통의 그 십자가는 곧 내게 은혜의 십자가, 나를 살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정케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는 있다. 십자가는 서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는 있다. 십자가 밝히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는 있다는 것, 그것을 나의 평생 자랑으로 삼고 평생 사랑하고 십자가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어둠 속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보며 위로받아라,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사랑과 나의 죄의 용서 확실하다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들리지 않아도, 첫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두 번째는 들리지 않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있죠?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은요 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질문은 처음 던진 거예요. 질문 던진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통, 인생으로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첫 질문이에요. 다 그냥 순종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이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내 편에 없어요. 주님까지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묻는 것에 늘 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맞으세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는지 그 장면을 잠깐 보면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 나 지금 고쳐달라고, 나 지금 살려달라고, 나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나 이거 열어달라고, 이 잠잠하고 계세요. 나 이 무덤에 가는 자 같아요.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나 정말 낙심해요. 내 아이들도 정말 아빠 그렇게 엄마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잠잠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덤이 죽은 자와 같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는 그 다윗의 하나님의 잠잠함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하박국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잠잠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의 이 고통의 그 외침에, 하박국의 이 질문, 도대체 왜 가만 계시냐,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잠잠하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가만 계신가요? 또 그 침묵이 정말 침묵인가요?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침묵,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어떤 음성이 조금도 귀에 안 들려요. 그때 주님께서 침묵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 때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 그 질문,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엇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려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며 따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외로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묻혀있는 질문은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으로 볼 때는 버린 것이고 눈으로 볼 때는 외로움이고 많은 자들이 조롱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외쳤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관계는 힘있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따르는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따지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시지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아버지를 믿나이다, 그 선언의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버릴 수는 없으시지요?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버린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외침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결코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 장면이 누가 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누가 보면 23장 44절 45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어둠의 이야기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성소를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가장 큰 응답, 확실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의 그 고통이 이제 모든 자가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오게 한 산길을 열어놓았다.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너의 그 고통이 이 길을 열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사역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열리는 그것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서 이게 뭐야? 답답해 할 때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포가요, 이 믿음의 선포가 뭔가 이게 이제 뭐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진정한 그 믿음이 주님에 대한 그런 그 확실한 그 신뢰가 보이는 그 말씀이 휘장도 열어지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열매들을 이루게 하시고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저 정탐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그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었어요. 와, 맞아, 우린 안 돼, 우린 못 들어가, 안 돼, 우린 죽어, 저기 가면 안 되는 거야, 가나안 땅 무슨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거야, 여기가 더 낫지, 왜 저기 들어가. 열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와우와우 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런 무엇이 없어요. 뭐 없어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믿음의 선언이 그것이 응답되는 건데는 40년이 걸려요. 40년. 주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외쳤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우리가 승리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시간이에요. 성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드릴 그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장 응답이 안 됐지만 더 성숙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펼쳐질 그런 전쟁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께서 그들을 키우시는 장면, 키우시는 시간, 침묵의 시간이 40년 동안 아니 간다고 했으면 바로 응답하셔서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침묵하신 40년 같아요. 저들의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들이 더 이은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소리가 이은 것 같아요. 된다는 믿음의 소리가 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믿음이 없는 자는 쓰러뜨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 응답이 없고 당장의 무시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의 믿음을 키워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마음과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애야 할 것은 없애주는 시간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키우시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때가 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듯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열려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터이니 더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더디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더디다고 다른 큰 소리의 세상 소리에 귀를 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확실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며 찬송케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눈과 귀에 아무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도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십자가는 서 있잖아요. 왜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다 신뢰합니까? 아니에요. 눈을 넘어서 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반드시 보면서 나에게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왜?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의 응답은 분명하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그 원수마귀까지 다 처단하시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열두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루 들어갔다면 여전히 이 열 사람과 그 다른 모든 자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께서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손길들, 없앨 것은 없애고 세울 것은 세우고 허물 것은 허물고 일으킬 것은 일으켜서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를 그렇게 외쳤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십자가는 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지요? 승리할 수 있지요? 찬송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지요? 계속 봉사할 수 있지요? 헌신할 수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들 있지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계속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 이른 선교사님 박선영 선생님 이번에 이제 잠시 들어오셨잖아요. 정자님도 나갔다 오시고 우리 전성호 목사님도 선교 나갔다 오시고 우리 뭐 단기 선교나 우리 하는 그 선교지에는요 눈에 보이고 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의 처음일 때는 선교지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성숙이 되어가는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속에서 거기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사역훈련의 그 제목이 부르심과 헌신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신다, 우리는 헌신한다, 그 부르심에는 헌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하면서 어저께 그 참여한 분들에게 참 한 분 한 분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바라보기도 하니까는 정말 그분들이 오랫동안 헌신했어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어떨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헌신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편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그 귀에 들리는 것, 이것 이상의 그 놀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아직 잘 안 보여요. 그 끝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는 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어둠 속에 세 시간 있었던 그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속에 분명히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나를 위한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 때인데 참고 견디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 관심 가져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시라, 이 침묵 속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계획으로 주님의 섭리로 운영하시는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에 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왜 이것이 응답이 없는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답답했던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바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잘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만해라,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믿어라,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신뢰해라,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으냐, 세상에 십자가 말고 얼마나 든든한 것이 많으냐, 십자가 그 연약하고 그 추한 것을 너가 왜 따르려고 하느냐, 다른 것으로 이제 너는 바꿔, 퀸즈 장로교회야 이제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바꿔봐, 너희의 성공으로 바꿔봐, 세상의 소식으로 바꿔봐,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신뢰로 이제 바꿔봐, 십자가를 멈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멈춰, 바꿔봐. 하지만 우리는 결코 바꾸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바꾸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왕을 바꾸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목자를 바꾸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바꾸지 않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끝까지 그날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지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 내 주로 바꾸지 않았나요? 다른 게 필요하지. 주님은 좀 그러셔. 더디시기도 하고 무심하기도 하셔. 바꾸지 않았나요? 주님은 그 사랑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한번 그 꽂힌 그 사랑을 결코 바꾸지 않는데, 죄인 되었을 때 구한 우리를 어떠한 처지가 있어도 바꾸지 않는데, 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기뻐하는데,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우린 수시로 바꾸지 않나요? 어떨 때 주일날 나와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돈이 나의 주인인 것 같고, 사람들이 나의 그 모든 그런 그 국한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바꾸지 않았나요? 우리 오르간 좀 쳐주시고요. 우리 잠시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겠나이다. 주님만, 네 주님만, 십자가, 네 주님, 네 하나님, 바꾸지 않겠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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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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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는 있다. 내 아들 안에 나라 십자가는 있다. 어둠 속에도 십자가는 있단다. 십자가는 있단다. 십자가는 있단다. 십자가 있다. 십자가 있다. 은혜의 십자가 있다. 사랑의 십자가 있다. 십자가는 여전히 너에게 그 보혈을 흘리고 있다. 십자가는 있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십자가 있다. 용서받고 살 것이다. 십자가가 있다. 사랑으로 살 것이다. 십자가가 있다. 위로로 살 것이다.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치유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게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밝게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둠 속에 아무도 안 보인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주여.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가. 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주여 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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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불로 능력의 불로 사랑의 불로 믿음의 불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진리의 불이 주여 아름다운 아버지 열매 가정가정마다 주여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의 물결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눈물이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영광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를 주여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여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이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우리를 받아 주여 다른 대로 바꾸지 않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끝까지 살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바꿉니다. 주님을 바꿉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다른 자를 바꿉니다. 세상을 다릅니다. 아버지 안에 나를 스스로 세우며 나에게 대한 아버지 안에 참으로 주님이여 주여 수술의 우상으로 금성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로 살아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